2019년도 7월 중순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지금 굉장히 덥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선물 옵션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지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카페는 판다몰 카페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인생의 마지막 꿈이기 때문에, 자, 누구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돈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은 그건 뭐 모든 인간들의 욕망이나 마찬가지죠. 자,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 선물 옵션 카페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정말로 돈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뭔가 희망적인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 공익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민기업 대한민국 몬드라곤을 위하여 이런 칼럼을 쓰게 됩니다. 자, 이 칼럼을 쓰면서 이 카페가 지금 개설된 지 지금 몇 년인데요. 뭐 한 5년 됐나요? 한번 볼까요?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0월 20일 날 카페를 설립을 했는데 3년 됐는데 지금 회원이 지금 300몇 명인데 355명인데 이 355명도요. 350명은 좀 넘어했고 한 345명은 전부 다 유령 회원입니다. 유령 회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회원만 가입해 놓고 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이래 가지고 언제 국민 기업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마지막 3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 국민기업, 이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너도 나도 안정된 직장을 갖고 행복한 삶, 이건 유토피아나 마찬가지죠. 그런 세상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이 판다몰 카페를 만들었는데, 아시다시피 3년 지났는데 지금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분이 지금 10명도 안 됩니다. 한번 자료 한번 볼까요? 지금 포스트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게 나야님, 부자온마님, 그 다음에 문희경님, 작은거인님 해가지고 이렇게 코일님, 쿠마짱님, 가로등님, 바람님. 자, 이게 답니다. 이 카페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국민기업 어느 세월에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한 게, 너도 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행복한 세상, 그런 나라, 이거를 만드는데 공을 들여주시는 분들, 공이라는 건 뭐 딴 거 없습니다. 이렇게 카페에다가 글을 많이 써주고 홍보를 하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돈을 벌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번 돈으로 사회환원금을 지불하겠다. 그래서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보도록 할 텐데요. 어디에다가 자료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 있네요. 국민기업 주주 후원자.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보이나. 자, 여기 보시면 큰손아님 718만원 718만원 자, 그리고요 부자엄마님 300만원 배정인데 사회환원건 300만원 입금했습니다. 약속대로 부자엄마님 사회환원금은 오늘 입금한
입금증입니다. 그 다음에 뜬다님, 뜬다님은 800만원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자료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아, 여기 있네요. 뜬다님 사회환원금 400만원 포함해서 800만원 입금 해가지고 이게 입금한 영수증이죠. 800만원 입금. 요거는 이제 뜬다님이 입금 받았다 라고 해서 200만원 600만원 해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친구가 지금 30대 중반 됐는데요. 아직 결혼은 안 했고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해서 난생 처음이죠. 난생 처음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해서 600만원인가 뭐 800만원인가를 그냥 이틀 만에 다 날렸어요. 그리고서 저를 알게 됐는데 이 친구를 제가 열심히 글을 써줘서 이 국민기업 판다몰 카페를 위해서 1년 정도 공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해외 선물, 국내 선물 투자한 수익금으로 사회환원금을 800만원을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요. 국민기업 사회환원금 추가 대상자 발표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자료는 뭐냐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미국에요. 미국에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미국 주식 초우량 기업이 곧 탄생될 겁니다. 저는 이 주식의 이 4차 산업인데요. 이 월가가 준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저는 수익률을 10만%에서 20만%를 봅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저는 서울의 강남에 수십억,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저는 이 한 종목의 추천비를 5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돈이 되는 종목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 지방에서도 뭐 서울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지방에서도 수십억씩 갖고 수백억씩 갖고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한 종목 정말 돈 되는 종목 추천해 달라 그러면 저는 기본이 추천비가 1억인데요. 저는 이 종목을 5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아직은 한 명도 추천받은 사람은 없고요. 뭐 1억짜리는 뭐 자주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이 종목이 한화로 2,000원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00원. 한 주당 2,000원. 한 주당 2,000원인데 이게 떨어져 가지고 1,000원까지만 빠져주면 이건 20만%가 먹을 수 있다. 예, 한 종목 추천비가 5억이다 그러면 강남 귀족한테만 팔 수 있는 금액인데요.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현재 저희 카페에 이 판다몰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한테는 제가 돈 10원 하나 안 받고 이 종목을 때가 되면 추천해 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한 종목으로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회환원금도 제가 지불을 해드릴 겁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대상자가 바로 불꽃다발님, 바람님, 코일님, 작은거인님, 쿠마짱님, 가로등님, 문희경님이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떼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종목, 자 여기 보시면 링크 주소가 있는데요. 제가 이미 오래전서부터 글을 썼습니다. 미국 주식 초우량 기업이 곧 탄생될 것이다. 수익률 20만 %.
2,200원짜리가 220만 원이 될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2,000원짜리를 만 주를 산다라고 하면 만 주를 산다라고 하면 한 달에 한 주만 팔아도 220만 원 생활비가 나옵니다. 두 주 팔면 만 주에서 두 주만 팔면 한 달 내내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포스트입니다. 곧 머지않은 세월에 미국의 초우량 기업이 탄생이 될 것이다. 저는 이 종목의 전 재산을 올인할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당 가격은 얼마인가? 자, 이 포스트 내용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월가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포스트 글이 있는데 이분들은 저랑 똑같은 종목이 아닐 겁니다. 절대 이것은 세상에 나타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자, 이분 아주 유명한 분이죠. 금융자산의 10% 20%를 달러로 바꾸고 한국에 없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해외 주식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다. 자, 일생일대의 기회, 4차 산업혁명, 돈을 쏟아부어라. 4차 산업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다. 대박 주식 투자. 10년 뒤 은행의 100배 이상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분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배를 예측하고 있네요. 저 또한 저는 100배가 넘죠. 20만 프로로 보고 있으니까. 자, 이분들이 바라보는 종목과 제가 몇 년 전부터 보는 대박주는 완전히 틀립니다. 저는 남들이 쳐다보는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왜? 미국의 4차 산업을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월가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월가가 진행을 하고 있는 월가에서 핵심 멤버들 중에 상당수가 트럼프 밑에 참모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아직 2,000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락 중이에요.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비상장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정식 상장되어 있는 종목하고는 저는 차원이 틀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미국 월가 4차 산업주는 현재 제조업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제조업이면 여러분들 뭐 아시죠? 미국 제조업 포기한 지가 지금 수십 년인데 그 회사에서 4차 혁명의 어마어마한 10만, 최하 10만 프로에서 20만 프로 수익률이 터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제가 눈치를 까고 몇 년 전서부터 찾아낸 기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더 하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집을 안 하고 있고 아직도 추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00원서부터 저는 추천할 거거든요. 2,000원서부터 추천을 하게 돼서 1,000원까지만 빠져주면 이거는 무조건 20만 프로고 2,000원에서 바닥을 찍고 돌면 10만 프로가 수익률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양명 씨도 유명한 사람이죠. 자, 10년을 투자를 한다면 미국 주식 향후 10년을 본다면 4차 산업입니다. 자, 일본 최고의 부자 손정희가 35조를 투자했던 4차 산업 회사는 무엇인가? 35조 원을 투자를 했다는데요. 이 손정희 씨도 제가 그래도 손정희 정도 되면 에이 그래도 이건 그랬으면 이런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거론하지만 트럼프가 그리 허술한 인물이 아니올시다.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다른 전문가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마지막 사회 환원 기회를 잡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이 판다몰 카페에 들어오셔서
국민이 주인인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는데 포스트를 많이 써 주시고 공을 들이시는 분들을 제가 이번에 합격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돈 10원 하나 안 받고 이 종목을 때가 되면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 이전에 이분들한테 제가 4회 헌원금 대상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꽃다발님, 바람님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한테 제가 기회를 드렸는데요. 이 부자엄마님은 이미 사회 헌원금을 받으셨고요. 때가 되면 부자엄마님도 또 한 번 사회 헌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부자엄마님 또한 제가 저 20만 프로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게 될 겁니다. 무료로. 그래서 문희경님이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네요 했는데, 제가 문희경님도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에 바람님, 이 바람님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서 이너서클 회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번에 해당이 됐고요. 구마짱님, 여기 사연이 있는데 참 프로그래머입니다. 이번에 아쉽게 해당이 안 되신 분이 너와 나 우리님인데, 우리님도 카페에서 자주 보이시면 언젠가 기회가 올 겁니다 라고 제가 글 써드렸고요. 작은거인님, 가로등님, 저도 명단에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방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일님이 개인적인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일님이 어제 전화가 왔는데, 자금을 지금 현재의 자기 사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세히. 그래서 현재는 뭐 한 몇백 밖에 없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어제 전화를 와서 열심히 돈을 더 모아라, 그러면은 1,000만 원 모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어제 여기 카페에 글을 썼고요. 자, 시간 나시는 분은 한 번씩 천천히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왼쪽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파워포인트에 글이 나오잖아요. 국민기업 이 카페에, 저희 카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공을 들여주시고 정성을 쏟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사회 환원금을 드리는데, 그 비용이 뭐 1,000원, 2,000원, 10,000원 이 정도가 아니고요. 보통 몇백만 원입니다. 몇백만 원. 그것도 현금으로 제가 드립니다. 자, 이 선물 옵션 시장, 주식 시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인생 패가망신 하신 분들, 저를 찾아오십시오. 돈이 없으셔도 저와 인연이 되시면 돈을 벌 수 있는 비결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나는 뭐 자금은 있는데 여기 들어와 가지고 글 쓸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선물 옵션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은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던, 여기에 회비도 있고 교육비 내용도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그러신 분은 돈이 되는 종목, 그 다음에 돈이 되는, 돈을 벌 수 있는 비결, 이거를 배우셔서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이 직장, 전업투자, 이게 꿈의 직장이죠. 돈만 잘 보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 여기 전화번호 있죠,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